집에 농인 가족이 살 수 있고 그 옆집에는 또 지체장애인 분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동네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한 모습들을 저는 영화로 만든 거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것 같지만 특별하지 않은 지점, 그리고 똑같다라는 지점을 계속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 중에 한 명 정도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봐주면 좋지 않을까 정도가. 제 지인 중에는 이게 슬픈 영화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행복한 영화인데, 그리고 해피 엔딩이고, 너무 저도 촬영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그랬던 영화인데, 그런 영화로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영화 나는 본인은 행복하고 신나는 영화입니다. 나는 보리는 햇살 같은 그런 따뜻한 영화고, 은정이의 코빙 요소가 조금씩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 되게 햇살처럼 따뜻한 영화예요. 나는 보리는 한마디로 찐으로 따뜻한 영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따뜻하고 이런 영화가 없어서 좀 이런 영화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는 것 같던데, 그런 분들은 이런 나는 보리를 보고 포근한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나는 보리가 흥행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영화랑 비슷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는 보리는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